안녕하세요. 옥수동 누나예요. 어제 한 열흘 동안 정말 그 기사 악플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전 정말 여리고 그냥 순진한 시골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칭찬하고 박수 쳐줄 줄 알았던 그 구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냐는 거를 그래서 너네들 끝내주라고 내가 여기 민비 기도터에 왔어. 너네 있잖아, 이 나무 밑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딸 전교 꼴등했는데 건국대학교 장학생으로 붙었어. 여기가 그렇게 영원한데. 너네들 근위 도사, 근위 법사 너네들 씹으면 내가 너네들 저주하면 벼락맞아, 새끼들아. 알았어? 제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이대로 죽으면 그동안 진짜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뭐 예쁜 옷 제대로 사 입어보지도 못하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너무 억울한 거야. 가더라도 나중에 우리 저기 뭐야 별이 별이 안 보인다. 별이 짠. 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별이 데리고 왔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별이. 야야 천천히 가. 너 썰매기 아니야. 저기요, 여기 나라에 우환이 생기면은 옛날에 왕비들이 와서 기도했다는 민비 기도터예요. 저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우리 딸그 대입 시험 볼때 그냥 뭐 엄마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듯이 여기가 영험하다니까. 근데 나무가 저렇게 흉측하죠. 막 세멘트 말려 있고 그래요. 근데 저거 자른 직원들이나 시청이나 구청 사람들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요, 나라에서. 한 사람이 대표해서 생존하시면서. 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고 선양당에 와서 기도하고 갈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 빠이.